어제 기습적으로 많이 내린 뒤로 동대구역이 침수되는 등 대구와 칠곡 김천에서는 2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훈정책 대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다 보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열대과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10년간 아열대과수를 재배한 결과 기후 등 재배 여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구에는 지난밤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모두 그친 상태지만 오늘 낮부터 밤까지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루한 폭염 끝에 지난밤 대구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대구에는 50mm가 넘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최고 40mm가량, 그 밖에 경북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에도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 27도, 안동 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27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한 주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지난주만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대구와 칠곡 김천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서 동대구역에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풍으로 쌓여있던 대형 컨테이너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승강장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승객들은 물을 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대구에 시간당 최대 48mm의 비가 쏟아진 건 어젯밤 9시쯤. 빗물이 역류한 역 대합실에서는 직원들이 물을 퍼내기 바쁩니다. 다만 열차 운행엔 차질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에 9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 지하철 타러 가는 대합실이 물바다여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물을 치우고 계셨는데 결국엔 저도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대구역 내거리의 도로 일부는 폭우에 깎였고 대구 지하철 1, 2호선은 낙뢰로 순간 정전돼 수동 운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시간당 최대 9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진 칠곡군에선 기차역 야적장에 쌓여있던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 3개가 도로로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강풍이 좀 많이 불었는데 손으로 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개 정도 위로 쌓여있던 걸 보고 됐는데 그거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대구와 칠곡, 김천 등지에선 침수 등 20여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과 동해쪽 고기압 기류가 수렴하면서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오고 내일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는 등 5에서 40mm의 비가 더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는 6.25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훈정책 대상자들도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 89살 손희원 할아버지. 88살 부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동이 불편해 사소한 집안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보내주는 보훈 섬김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훈 섬김이는 부부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물론 대신 장을 봐주는 등 자식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우리 자식이래요. 얼마나 잘한지 말도 못하겠어요. 고마워, 참 고마워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한 일이래요. 대구 경북에서는 약 200명의 보훈 섬김이들이 1인당 10명 정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2005년 시작된 보훈 섬김이 제도는 지금은 완전히 정착돼 없어서는 안 될 맞춤형 보훈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이 반가워하시고 외로워하시니까 참 나올 적에는 그 대문 앞까지 오셔가지고 손을 흔드는 그 어른을 뵈면 가슴이 찡해요.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도 70대 중후반에 달하는 등 국가 유공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맞춤형 복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노후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노후 복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고령화에 발맞춘 보훈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달구경북연구원은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대구의 전력 자립도가 3.5%에 불과해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 발생이 매우 취약하다며 전력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의 활용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력 다소비 기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 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 설비로 충당하고 전기 저장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에는 형산강 수온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항시 민관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 위원들이 이번에 일본 미나마타현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미나마타 사례를 보며 수온의 위험성을 체감했고 형산강의 더욱 철저한 원인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수온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연 미나마타병 자료관이 단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형산강 수온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미나마타를 찾은 겁니다. 민관협의회는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 환경 전문가 등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온 오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 아직도 뭐 좀 심각성을 깊이 느끼고 저희들도 형산강 이 수온 오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더한 측면에 대한 어떤 보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위원들은 미나마타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고 보다 철저한 수온 오염 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면적만 주로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염의 깊이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퇴적물 오염에서는. 그래서 그런 조사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포항시에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오염 범위 빨리 파악하고. 한편 민간협의회는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미나마타평 자료관과 매립지 공원 등만 견학하고 실제로 꼭 필요한 일본의 환경 전문가들은 거의 만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형산강의 수온 오염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고 포항시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취미가 다양해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이 바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어제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동호인들이 보문호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힘차게 발로 물을 차고 팔을 저으며 물살을 갈랐습니다. 동호인들은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그리고 마라톤 10km를 하며 보문호를 누볐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랑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의도 좋아지고 주말에도 즐겁고 친구들도 저를 응원해주러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띵! 몸이 불편한 장애인 8명도 대회에 참가해 극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있지만 보문호는 물이 잔잔하고 주변 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호수 주변을 이렇게 마지막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년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는 엘리트 부문 45명을 포함해 동호인과 초중학생 등 750여 명.
대회 전날 선수와 가족들이 경주에 숙박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효과도 톡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에서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3천 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불사를 가르고 페달을 밟고 뛰고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철인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집단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중동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 낙타 접촉을 피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여행 후에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 시군보건소 등도 초동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민관합동 즉각대응반도 구성했습니다. 네,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도로 위 시한폭탄 땅꺼짐 현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땅속에 레이더를 쏘아서 싱크홀을 탐지해내는 첨단 기술이 내년에 부산에 도입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렸습니다. 깊이 5m짜리 이 대형 싱크홀은 하수도 배관의 누수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그 아래는 KTX 지하 구간입니다. 부산은 지금까지 33건의 땅꺼짐 현상이 신고됐는데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땅속 싱크홀을 탐지하는 도로 탐사 차량입니다. 차량 아래쪽에 레이더 장비가 부착돼 있습니다. 천천히 서행하면서 땅속으로 전자기파를 쏘면 반사되는 전파 데이터를 받아 땅속 구멍을 찾는 원리입니다. 전자파에 반사가 돼서 나오는 이상한 이제 파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파형을 이제 평면, 종단, 횡단면, 이 수심 파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설물인지 아니면 저희가 뭐 공동인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뒤 땅꺼짐이 의심되는 곳에는 지면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땅꺼짐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지난 2014년 이 장비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1,500여 개의 싱크홀을 발견해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철이 건설돼서 개착으로 공사를 했던 구간들, 그쪽 구간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루 20km 내외를 탐사할 수 있는데 부산 전역을 조사하는 데 3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탐사 장비를 제조 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전문 인력도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땅꺼짐 현상이 의심되는 5곳을 시범 분석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조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한반도의 연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 과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군이 10년간 아열대 과수를 재배한 결과 기후 등 재배 여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심은 지 2년 된 애플망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중 보온 처리된 시설하우스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 가을쯤이면 잘 익은 애플망고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같은 거는 별로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여기 이중 보온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이러니까. 애플망고 외에도 강진군의 또 다른 온실에서는 아보카도와 패션프루트, 용과 등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귤의 일종인 천혜향 등은 남도의 해안가의 주력 품종이 됐습니다. 현재 실증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애플망고입니다. 강진 지역에서는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이 오는 2020년까지 30헥타르가 재배될 예정입니다. 지난 106년간 한반도 남부의 연평균 기온이 2.4도가량 올라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0년 전부터 열대 작물 재배를 시도해온 강진 지역에서는 열대 과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할 정도로 재배 기술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 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무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열대과일 적응시험의 관건은 수입과일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9월까지 벌 관련 구조 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3년 동안 12,000여 건에 달하는 벌 퇴치와 벌집 제거 구조 활동 가운데 7월에서 9월 사이가 만여 건을 차지해서 전체 80.5%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말벌에 쏘이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간 뒤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 독액을 짜내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앞으로 석 달 안에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가 증가한 10만 7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15,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 다사에 1,450여 가구, 경산 중산에 1,690여 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는 증가하고 전월세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대구 지역이 3,080여 건으로 한 달 전 2,800여 건보다 6.5%가 증가했고 경북 지역은 3,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대구는 3,900여 건, 경북은 3,05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각각 2.9%,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이 45곳, 민간부문이 390여 곳이 참여해서 8만 4천여 제곱미터의 녹색 공간을 조성했고 올해는 10여억여 원을 투입해 38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과 지산역 등 역 주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 녹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은 3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 잔디원이나 채소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총 사업비의 80%까지 대구시에서 지원합니다. 대구시와 지역의 7개 대학 그리고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새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은 전문적인 현장 대응력을 또 관은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인식이 확산돼 착한 결혼식이나 김장 나눔, 쪽반촌 지원 등 사회적 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승강장 안전문 통합관제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통합관제 시스템은 승강장 안전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연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온 우수 정책들을 전국의 철도 현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루한 폭염 끝에 지난밤 대구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대구에는 50mm가 넘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최고 40mm가량, 그 밖에 경북 내륙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번에도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지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은 27도, 김천은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안동의 낮 기온 27도, 청송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읽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번 한 주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지난주만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